안녕하십니까. 전산동 동아쌤입니다. 객관적이다 의미가 뭐냐고. 객관적인 자료, 자세, 판단, 태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주관과 객관에 대해서는 이제 논해볼 만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주관의 주자는 뭘 것 같아요?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인 중심. 주인이 돼서 바라보는 이거 관자는 관점. 가치관, 시각. 이 객관적은 뭐냐고요? 손님계. 손님계이죠. 손님의 관점. 관점? 국어에서 보면 이 주관적 시점이 있고, 이 객관은 관찰자 시점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죠? 관찰자 시점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주관과 객관은 그냥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때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논설문과 설명문을. 설명문은 객관적이고, 논설문은 주관적으로. 라고 배워요. 그런데 이 논자는 논리예요. 논리. 논리, 이론. 거꾸로 하면 이걸 이론이라고 해요. 이론적. 그럼 논리, 이론적인 건 뭐냐? 원인과 결과. 이게 원인, 인과관계라고 하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꼬리물어서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되는 거. 그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이죠. 그죠? 그 논리적으로 이어져서 주장을 해요. 먼저 주장. 주장은 뭐예요? 주인 주자니까 주장은 주관이에요.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를 대요. 근거. 근거는 객관적이 돼요. 객관적. 왜 주관적인 증거로 주장도 하고 주관적으로 근거까지 대변이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 그래서 이게 설은 설득이에요. 설득. 설득해서, 설득은 이득을 가져요. 이득은 뭐냐면 상대방이 행동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 대로 상대방이 이 객관적인 근거 때문에 설득이 돼서 행동 변화를 가지고 왔을 때 논설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거를 주관적으로 배우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 근거, 객관적인 근거가 얼마나 충실한지, 타당하고 정당하고 적절한지에 따라서 이 논설문이 잘 썼다는 걸 판단하니까 주관적으로 보이지만 정말로 핵심은 객관적인 근거를 어떻게 되냐는 문제예요. 자, 거꾸로 설명문은 해설을 분명하게 하는 거야. 해설을 분명, 명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실하게 할 때 사실을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사실은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설명문은 객관적으로 보이나. 자, 어떤 제품을 설명할 때 설명을 해주죠. 이 제품은 이렇습니다. 그럴 때 객관적인 사실을 쓰는데 이 객관적인 사실을 선택할 때는 회사에서 주관적으로 자기들 회사에 유리한 것만 여기다 써놓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객관으로 포장하는 이 객관이 얼마나 주관적인가를 판단을 하는 게 자료를 해석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가 뭐냐면 역사의 사실들이 있는데 이 사실들을 역사책으로 선택을 할 때, 뽑아서 넣을 때는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수많은 객관적인 사실들만 써놨지만 이 조합들, 왜 하필이면 그걸 조합했느냐는 역사가 주관에 영향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문을 봤을 때 이 설명문은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주관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쯤 하고 나니까 주관과 객관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주관은 주인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인데, 나의 생각, 교육적으로 나는 백지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백지까지 깨끗했는데, 나의 생각을 모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죠?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합쳐져서 나의 생각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뭐라고 그래요? 객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주관은 객관의 총합입니다. 또 거꾸로 보니까 이 객관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주관들이 모여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객관이라고 하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다 주관들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주관들의 총합이 객관이 돼버리네요. 이쯤 되니까 정말 헷갈립니다. 주관은 순수하게 객관이라고 그러고 객관은 순수하게 주관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주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관이라는 것이 그럼 확정되어 있느냐, 완전하냐? 그럼 본인의 생각 완전하세요? 아니요. 근데 완전해?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주관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짓기가 쉽지 않아서, 이 변화하는 나의 주관을 확정 짓는 걸 정체성, 아이덴티티, 가치관의 확립, 세계관, 인생관의 확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관이라는 건 정체를 확정 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거기다가 객관을 보시면, 이 객관을 볼 때, 대학에 가면, 이제 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학설을 했을 때, 통설 90% 이상입니다. 다수설 70%, 60%, 60, 70% 이상입니다. 유력설, 60% 넘어야 됩니다. 50을 넘어야 돼요. 소수설, 한 30%, 20%. 이렇게 학설을 굉장히 통설도 배우고, 다수설도 배우고, 유력설도 배우고, 소수설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통설, 다수설, 유력설, 소수설이면, 이렇게 보면, 이 밑을 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객관적인 사람들, 이걸 객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죠? 그러면, 결국은 주관이 확장되어 있는 것뿐이네요? 그러니까, 진정한 객관이라는 게 있느냐? 자연은 객관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봅시다. 또, 이 주관도 보면, 이렇게 내가 주관이라는데, 이 주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것도 내 주관 안에 흡수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관을 가장 소극적으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면, 지극히 객관적이죠. 사람들이 누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그죠? 그러니까 객관을 축소를 해버리면 주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봤을 때이 주관적인 것들이, 그럼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자연과학은 객관적이잖아. 하늘도 보이지, 땅도 보이지. 그럴 때, 당신이 보는 파란색과 내가 보는 파란색은 다르죠? 네. 그럼 이 자연과학도 어떻게 해요? 또, 자연과학을 이걸 1m, 1cm를 측정하는데,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인간의 가치로, 빛이 30만 킬로를 간걸 m등분하고, 그걸 1초에, 1초를 셀시 원자 진동한 거를 정해갖고, 인간이 측정 기술로 해서 인간이 정한 상대적인 것이지, 우주의 절대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자체도 전부 다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인간 중심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사회현상을, 심리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사회과학 방법론, 과학적 방법론으로 한대요. 이 과학적 방법론은 이 주관을 표시하는 인과관계, 논설의 논이 더 적당해 보여요. 설명도 명확하게 사실을 쓴다고 하지만, 이 사실 자체가, 그러면 A, 어떤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냐는 거죠, 사람이. 아니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또 인문학을 보면, 이 도덕이나 철학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이지만, 인간들이 공통으로 그걸 믿잖아. 그러면 그거 객관적이잖아, 지극히 더, 이것보다. 통일된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을 뭐라고요? 크기에 따라서. 자, 개인은 주관이고, 사회는 객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분법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실제로 생각을 할 때는 순수하게 주관도 있을 수 있고, 순수하게 객관도 있을 수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이 주관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객관적. 왜? 주관과 객관을 양끝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이렇게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을 태상하고, 객관적인 면에 있으면서도 주관을 표창해서, 독일 학설을,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객관적 주관설, 주관적 객관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에서 이런 설을 보는데 주관적 객관설, 객관적 주관설, 주관적 주관설. 뭐야, 막, 이 말장난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이게 주관과 객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이해됐나요? 자, 이런 이론적인 바탕에서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저는. 자, 객관적인 자료를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이나 숫자의 가치가 있지만, 그 객관적인 자료 통계를 내놓는 걸 뭐라고요? 입맛에 맞게 조작을 하죠. 그 통계 자료를 뭘 선택해요? 주관적인 입장에서 유리한 것들만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도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주관과 객관이 몇 대 몇으로 들어가고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고
어떤 범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세, 글을 쓸 때도 나는 객관적으로 견주하면서 쓰려고 하면서도 뭐라고 항상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부 열심히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당신 주관적으로 봤을 때, 예? 객관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 객관을 누구를 비교를 하면서 열심히 하냐고 하는 거는 아니면 본인의 만족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에 한도 내에서는 이 주관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아까 했죠? 뭘 녹화했냐면 공부를 안 하냐 못 하냐도 이거랑 비슷한다는 거죠.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판단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죠. 자, 이순신이 영웅이죠? 일본 사람도 영웅이라고 하겠죠? 아니요. 여러 번 사람을 죽였는데 영웅은 맞죠? 그럼 영웅이 뭔가 또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객관성과 주관성에 있어서 이 판단 자체에서 실제적으로 나는 완벽하게 주관적이다, 완벽하게 객관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 태도를 가지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 주관은 주관이고 객관은 객관인데 주관 객관이 헷갈리고 그러니까 나는 판단할 수 없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느냐? 제일 안에는 객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관보다는. 왜 그러냐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만한 주관이 내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남들과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랬을 때이 주관과 객관, 이 객관이, 이 내면 안에 있는 객관이 허락하는 한 주관적으로 내가 해도 되고, 왜? 남들과 달라도 되고, 남들의 집단 안에 들어가도 되고, 이거는 용납하지만, 객관적으로 나도 이걸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 주관과 객관에서, 자,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 주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끊임없는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객관이 뭔지는 올바르게, 그럼 이 객관이 뭘수 있을까요? 객관, 상식, 일반 상식, 그죠? 사회 상규. 이해됐어요? 그런 걸 가장 크게 법에서는 신의 성실,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면 된다. 아니면 뭐라고요? 본성론이나 인성론에 나와 있는 사람의 측은지심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이 나는 객관이 다 있고 바깥에 주관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죠? 이 객관적인 게 안에 주관이 되면 이 주관이 지극하게 객관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이 객관적이고 주관적인데 이 객관을 확장시키는 노력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죠. 이 객관적인 보편화된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자아의 행동을 내가 했더니 사회 사람들도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게이 객관이 이렇게 확장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주관의 끝까지 객관을 쫙 채워줘서 내가 아무리 주관적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그건 객관적으로 옳은 행동이야. 이게 나이가 70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일치하고 사람들의 일반 상식에 일치하더라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 객관을 확장시키는 거는 좀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서요. 이게 나잖아요? 나에 있는 거를 객관을 확장시킬 수도 있는데 이나 말고 이 바깥에 객관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객관이 이 주관을 침범을 했을 때이 객관이 안정적이면 요 주관을 아 나는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 이 객관에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해, 그 일환이라고 생각해 하면 당당하게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닐 때는 움츠러들겠죠. 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나와 사회의 관계에서 객관을 확정짓는 객관적인 나의 정체를 확장짓는 이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객관과 주관이 상호 방향성의 문제일 수도 있다. 범위의 문제일 수도 있다. 방향이나 범위의 문제.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크기의 문제.
그런 다음에 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주관을 검토해야 되고 주관적인 객관을 검토해야 된다. 이 쌍방향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주관과 객관의 활용성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고 또 실수하지 않게 한쪽으로만 몰아붙여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관과 객관처럼 인문학의 개념이란 것은 A가 있으면 B가 있는 것인데 A와 B가 대립구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기도 하고 섞여서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A 대 B 부분적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쓰임새와 활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주관과 객관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4번 이 객관적이라 할 때 뭐가 객관적인 하는 이 수식어 이거는 수식어고 이건 피수식어입니다. 피수식을 당하는 이 수식어의 범위에 따라서 이 객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찰의 방법이 객관적인 객관적인 관찰 방법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객관적인 범위가 축소돼서 요만큼의 객관성 여러가지 객관의 특성 중에서 요만큼을 활용하는 것이겠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자, 이 수업을 그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말장난 같은데 왜 하느냐 주관적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객관적인 면을 감수를 하셔야 되고 객관적이라고 했을 때는 주관적 면을 검증을 하시다 보면 이론의 허점, 이론의 흐름, 이론의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분석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